나는 선생님이 신바람이 거세게 분다 이 소리가 크게 나오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지껏 내가 손에 쥐어본 적이 없대. 뭔가 이루어본 적이 없대. 안 그래요? 남들 편하게 가는 길도 나는 자꾸만 고개 넘고 언덕 넘고 빙빙 돌아가기 일쑤였대. 학교도 늦게 가고. 그리고 또 웃긴 게 분명히 어릴 때에는 부모라는 그늘 밑에서 선생님이 좀 숨을 쉬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었다고 그래요. 선생님이 자꾸만 어디로 도망을 갔나 봐. 이거 좀 말을 편하게 해드릴게요. 선생님이 부모님 계시죠? 사이가 괜찮아요. 네, 부모님이랑 사이 좋은 근데 거기에서 선생님이 충분히 뭔가 영양분을 받아서 내가 잘 살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러지 못했다고 그래요. 돈이 돈의 문제인가요? 잘 받아야 되는 뭐 그것도 그렇고 선생님이 부모님의 재력을 뭐 돈을 좀 이용을 해서 내가 뭔가를 배우거나 습득을 하거나 내살 길을 찾았어야 되는데 거는. 난 그러질 못했다고 그래 선생님이. 그러다 보니 남들 편하게 갈수 있는 길도 선생님은 자꾸만 돌아간다, 언덕 넘어간다, 고개 넘어간다 이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도 선생님이 제가 이 신바람이 분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뭔가 걷고는 있어. 살아는 가. 근데 맥락이 없어요. 맥락이 없어요. 멍해. 맞아요. 맥락이 없어. 그냥 하루, 그래. 졸리니까 눈 감아. 다 잤으니까 눈 떠. 그럼 시작인 거야. 오늘은 뭘 해야지, 뭐 해야지. 이게 없어. 이게 귀신병이라는 거야, 선생님. 왜냐하면 선생님 일은 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요식업. 네, 한 1년 다녔어요. 슬슬 질릴 때안 됐어? 질려가지고 최근에 주 6일 출근하던 걸주 3일로 바꾸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요식업을 하는 게 맞는지 자꾸 공부도 다시 하고 싶고 좀 지금 27인데 앞으로 왜한 10년을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괜한 거에 짜증이 많이 나요. 그리고 예민한가요? 아니요, 요사 변덕이 심해요. 근데 선생님은 또 보여지는 거는 되게 신경 써야 된다. 뭐 주위에 친구가 됐건 사람이 됐건 이티 내는 걸 싫어해. 쉽게 말해서 내가 힘들어서 울고 싶은데, 누군가한테 기대서 울고 싶은데, 얼굴에 티는 나. 울먹울먹 하기는 해. 근데 누군가가 손을 좀 내밀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어. 아니야?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자꾸만 혼자 속으로 파고들게 되고, 파고들게 되고, 파고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 더 선생님이 이상하게 고립이 되고 내가 생각만 많아지고 그 생각에서 허우적거리기만 하고 뭔가 진행이 되는 게 없죠. 없어요. 1도 없어요. 진행이 되는 게. 늘 제자리 걸음, 제자리 걸음, 제자리 걸음. 이거는 방법이 딱두 가지예요, 선생님. 본인 스스로가 타피를 하든 아니면 정말 제가 아니라 어디가 됐든 가서 제발 굿좀 하세요. 네. 제발 굿좀 하세요. 돈을 모으고 싶어서 요식업을 1년 동안 정말 빡세게 했는데 30만 원 모았네. 많이 못 모았어요.
근데 원래는 가게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지칠 줄 몰랐던 거고. 지친 게 아니에요. 질렸어. 아, 맞아요. 질렸어요. 사실 질렸어. 같은 거를 6개월, 1년 이상을 못 하는 게 자꾸 저는 회사도 6개월 못 다니고, 다녀요. 네. 뭔가 하나 이렇게 하면은 오래 갖고 있지도 못하겠고,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선생님이 지치거나 번아웃이 온게 아니야. 선생님이 변덕이 심한 거고. 아까 제가 선생님이 요사 변덕이 심하다고. 그렇다 보니 그 이유가 신바람이 있고 신가물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무슨 선생님이 무당만큼의 신기는 없어. 근데 일반인보단 강해.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뭔가 하나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1년 곱이야. 진짜 짧으면 3개월? 3개월도 안 가. 하루 만에 막 지랄날 때도 있어. 최대가 1년이었어요. 항상 뭘 해도. 옷도 그래, 선생님. 한 번, 두번 입으면 많이 입는 건가? 반대예요. 옷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뭔거 사야 돼요?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밖에 없을까요? 그러면은 혹시 선생님이 지금 진짜 그냥 이약 물고, 이거는 내가 옛날에 했던 방법인데, 난 그냥 빚을 냈어.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했고. 빚이 있기는 하죠. 제가 낸건 아니지만. 그리고 선생님, 제발 사람 믿지 마요. 왜요? 응? 선생님은 너무 타인에게 열과성을 다해. 아니에요? 그랬었던 것 응? 같아요, 원래. 제발 열과 성을 좀 빼요. 지금 만나는 사람 여쭤보고 싶은데, 애인을 떠나서 내 주위 사람들한테라도 다 이건 똑같아요. 차라리 나를 더 사랑하고 나한테 더 시간 투자를 해요, 선생님. 뭐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당장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근데 막상 역으로 생각하면은 20여 년이 사람 없이도 살았는데 왜못 살아? 선생님, 뭐든지 제발 던지듯이 해요, 그냥. 낚시하듯. 아, 니네가 좋으면 나한테 와. 아님 말고. 선생님을 알아주는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입맛에 맞게끔, 선생님이 조리를 해봤으니까 알거 아니야. 이 사람 입맛에 맞게끔 평준화되어 있는 게 있는데, 나의 색깔이 있는데, 이 사람 입맛에 맞게끔 하려고 내가 괜히 입에 설탕 물지 말고, 소금 물지 말고. 그게 선생님 입맛엔 짜고 달잖아. 너무 맞추고 있었나요? 네. 주위 사람들 모두에게 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나의 색깔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더 지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선생님이 지금 신바람이 부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24, 24, 23, 이르면 23이야. 그때부터 선생님이 방향을 못 잡아. 웃긴 게 급한 불인 것처럼 보여. 근데도 선생님은 평온해요. 근데 또 웃긴 게 이거는 평온하게 갈만해. 근데 선생님은 혼자 급해. 좀 반대로 가요.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진짜 원래 그래요. 결혼 같은 거 늦게 해야 되나요? 어디로 가서 똑같은 말할거 서른 넘어서 하라고. 일찍 하면 이혼수 있다고.
참 웃긴다. 다른 거는 그렇게 지체하고 그렇게 진료하는데 사람은 한번 물면 안 놀라 그러네. 이 사람이 악인이어도. 지금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썩 저랑 맞는 사람은 아닌가요? 지금 사람이랑 결혼을 꿈꾸시나요? 만약에 한다면 이 사람이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전 사실 연애 때는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맞아요. 의미 부여가 너무 심해. 아니, 나는 모르겠다, 선생님. 선생님이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은 아니거든? 이럴까요? 애정결핍처럼. 애정결핍이 맞아. 그렇죠. 응. 별나. 미안해. 그냥 내가 툭하니 한마디만 할게요. 네. 너무 지랄 떨어. 그러지 마. 당연한 건데 거기에 의미 부여하지 말고. 당연한 건데 거기에 선생님, 와, 씨발, 너무 고맙잖아. 혼자 그래. 그리고 웃긴 게 선생님, 뭐이 사람 아니면 안될것 같아요. 방금 나한테 그랬잖아. 내 선생님은 매 순간, 한 22부터 그랬나 봐. 매 순간 연애가 탁,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이 사람이 나의 마지막 사랑이야.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이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야. 씨발, 어떻게 헤어졌니? 아, 근데 너무 빨리 질리는 게 사람한테도 질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도 못 그랬잖아. 노는 것도 오래 만났고 그만큼 뭐 쌓아온 게 있으니까 앞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겠지? 라는 생각에 그냥 바닥을 봤겠지 하고 그냥 그런 것까지 다 내려놓고 누굴 만나든 다 똑같으니까 왜 똑같을까? 거기서인데요. 선생님이 자꾸 그 밥에 그나물만 만나나 보지. 왜냐면 제가 그 밥에 그나물이니까. 가, 그러고. 말하지 마. 이씨, 그 밥에 그나물이면 왜 그러고 사니? 아니, 충분히 더 선생님 좋은 사람 만나고 더잘살수 있는데 왜 무기력해 있냐고. 근데 사람도 사람이지만 원래 이 나이 때 갈피가 안 잡히면 다들 무기력하고 그럴 거잖아요? 원래 그 나이 때더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그렇죠. 모르겠다. 이게 요즘, 이게 MZ병, 이제 MZ라고 하는 거 싫어한다며. 전 이게, MZ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아요. 되게 어지럽네요. 딱 하나예요. 선생님, 죽기사 얘기로 뭐든지 해봐, 좀. 진료도 해요. 처음에 목표를 잡았으면 그 목표를 좀 입구까지라도 가봐요. 지금 이걸 그럼 계속 해도 될까요? 네. 안 된다라고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저는 회사를 가야 될지 요식업을 해야 될지가 정말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죽어도 회사는 다시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럼 하지 마. 그럼 방법이 뭐가 있겠어? 그거 말고 찾은 게 이제 가게 요식업 뭐 사업 이런 건데 남의 가게에서 1년 일해서 이렇게 지치는데 내 가게면 또 얼마나 잘할까 싶기도 하고. 그럼 뭐해 먹고 살게? 그러니까요. 뭐해 먹고 살아야 되지라는 자. 생각을 하면서. 남의 가게도 회사예요. 아, 그럼요. 내거안 해봤잖아. 맞아요. 내거 해봐. 내거안 해보고 나서 뭘 벌써 생각만으로 지쳐. 파는 만큼 돈 대봐 신나서 팔걸?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지금 난 똑같이 월급 받고 맨날 똑같은 일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질렸구나. 내가 돈이 벌리는 걸 내가 계속 보이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저 진짜 굿이나 이런 걸 해봐야 되나요? 해야 돼요. 뭐 때문에 그신 때문에, 신바람 때문에. 신바람
선생님이 생각해도 선생님이 이상하지 않니? 속이 좋거나 그러진 않은데요. 아니, 내 삶이 이상하지 않냐고. 되게 알아서 흘러가는 것 같긴 해요. 내가 왜 이러고 아무것도 안 살지? 하고. 이런 걸안 느껴봤어? 느끼죠? 그죠? 나뭐왜 의미가 없어요, 뭘 해도. 응. 뭘 해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 20대 초반에는 연애하는 재미로 살았는데. 배부른 고민이다. 되게 아까 앞에 계셨던 분은 뭘 많이 여쭤보셨나 봐요. 아니요, 똑같은 말 계속 하고 갔어요. 똑같은 말은 세번 했나? 네번 했나? 카메라 켜져 있으니까 나도 지금 우아하게 상담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원래 상담 스타일이 전더 지랄이에요. 선생님한테 욕했을걸. 정신 차리라고. 무기력증도 나의 나태함이에요. 자, 요즘은 하도 매체에서 별 지랄들을 다 떨기 때문에. 선생님 딴에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유튜브 릴스보다, 어, 씨발, 내가 번아웃인가? 내가 너무 똑같이 살아서 힘든 건가? 뭔 건가?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선생님. 진짜 살려고 아둥바둥 해봤니? 좀 해봐. 해보고 와서 내 삶을 논해요. 여지껏 잘 흘러왔어. 당연하지. 부모 있겠다, 뭐 있겠다. 요즘 같은 시대에 못 흘러온 게 병신인 거지. 근데 선생님이 정말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을까, 지금? 아니요. 근데 결혼을 논해. 나 하나도 건상 못하는데. 결혼을 얘기하기엔 너무 아무것도 안 해보긴 했네요. 그쵸. 그럼 지금 하는 거더 열심히 하면 될까요? 내걸 차려요, 빨리. 망하든, 뭐하든 차려. 시작을 해야 되는. 시작도 안 해놓고 와서 뭔 소리라는 거야, 지금. 제걸 차리려면 돈을 모아야죠. 돈을 모으려면 계속 이 일을 해야 돼요. 번아웃과 게으름은 달라요. 전 게으른 건 거죠. 편해서 배가 부른 거야. 정말요? 막말로 선생님, 내 손님 중한번 그런 분이 있었어. 열아홉 나이에 여자가 공장에 뛰어들었어. 왜? 집에 부모님 다 있어. 부모님이 장애가 있으셔. 그 와중에 동생을 또 생겨서 낳았네. 그 여자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나 원래 사람한테 이쁘다 잘생겼다 소리 잘안 하거든.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공부? 수제 소리 들었던 여자야. 근데 19에 공장을 들어갔어. 왜? 부모 살려야 되고 자기가 동생 건사해야 되니까. 하루에 잠 3시간도 못 잔대. 일부러 그런 공장을 찾아갔대. 근데 그 사람 모르겠죠. 저는 안 힘들어요, 이래.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봤냐 이거야. 그래놓고서 인생을 논하라고.